종이님께서 집회 신고해준 덕분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시라도 있을 위급상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부터 바쁘게 여기 집회 신고도 했고요. 뭐 티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양보를 안 해요. 저희는 순수한 애국 시민들, 저희는 종이교. 아니 카스테라님, 오해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나이든 유튜버들이 자기를 안 키워준 기회를 안 준다.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있어. 자꾸 사람들이 희한한 소리 하니까 내가 자꾸 까게 되는데, 오늘 원래 그냥 종이한테 밝히라고만 하고 안 할라 했어요. 근데 계속하면 까야지 뭐. 자, 들어봅시다. 자, 우리 종이 이번에 또 뭐라 하는지 보자. 행사장 여러분들이 좀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도 아스팔트 정통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이랑 집회도 해봤는데요. 그 청년들이 낄 틈을 안 줘요. 그 청년들이 낄 틈을 안 줘요.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걸 안 들어줘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못 끼는 거지. 어른들은 청년들 너무 좋아해. 젊은 사람도 우파 지지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야. 네 처음에 나왔을 때도 경구 형이 네 얼마 챙겼어. 근데 뒤로 씨발 그 지랄해? 어? 네가 경구 형을 선별을 해? 네가 경구 형을 씨발 핸들링을 해? 뒤로 뭐한 짓이야? 자, 마저 들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중심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저 박근영 이사님이나 뭐 황교안 대표님이나 각종 정치인들 초청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무슨 인맥이 있어가지고 초청을 합니까? 결국에는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도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끼려고 하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해. 청년들이 굳이 와서 할 만한 룸이 없어요. 예. 공간을 안 열어줍니다. 공간을 안 열어준다. 네, 청년이 한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없느냐? 오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쓰죠. 예. 써도 엉뚱한데 잘못 쓰죠. 그래서 참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 이런 40 움직이는 정말 큰 건데, 이런 거 보면 답답하고 아쉬워요. 정말 여기 뭐 주최하는 사람 중에 청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네가 뭘 알아? 뻔합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명목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 그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보수 단체들이 젊은이들에게 양보를 안 한다. 우파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세대교체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자리를 안 열어주지 않아요? 그거나 뭐 아스팔트 뭐 우파라고 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행사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네가 핸들링 한다며.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핸들링을 합니다. 네가 핸들링 하는데 왜 씨발 자리가 없어? 네가 만들면 되잖아. 어? 네가 핸들링 한다며. 근데 씨발 아스팔트 왜 자리가 없어? 왜 형들이 네 싫어할까? 솔직하게 대부분 종이 싫어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해. 저랑 충돌도 몇 번 있었고. 왜 그럴까? 왜 안 끼워줄까 종이를?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근데 좌파들은 그런 거 정확하게 업무 분담을 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하면 훨씬 더 잘하는 거 알기 때문에 걔네들 밀어주고, 대신 그 전면에 얼굴은 청년들한테 하고 아이디어는 걔네들 하고, 또 그 민주당은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좌파들은 또 돈은 또 얼굴을 안 드러내고 뒤에서 다 이제 먹는 거죠. 실속은 챙기고. 근데 우파는 실속도 못 챙기고
제일 많이 온 채팅이 그거였는데. 뭐 올드하다. 이게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답답해요. 저도 참 바뀔 게 너무 많아요.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우파가 답답한 게 많습니다. 자, 종이를 안 키워준다, 안 키워준다. 우리가 안 키워줬어? 우리 환경단장님 너 안 키워줬어? 기회 안 줬어? 졸라게 데리고 댕기고 종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씨발 너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준 걸로는 아는데 직접 본 것만 해도 몇 번이고 나도 씨발 너랑 잘 지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 종이야. 아 진짜 저 새끼들 때문에 몇 개 더 해야겠네. 한 개 또 보여줄까 이것도?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거는 2024년 6월 20일 대산빌딩 앞에서 종이관 방송이요. 들어보시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대산빌딩 앞이에요. 대산빌딩 주차장이에요. 집회신고를 치가했대. 난 맨 처음에 뭔가 했어. 마저 듣고 내가 또 보여드릴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집회신고는 해놨습니다. 자 네. 제가 집회신고했습니다. 또? 저 방금도 이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한동훈 지켜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바로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티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예. 집회 신고하는 것도 이름 발리고 타겟 되고 뭐 그렇거든요. 하지만 한동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야죠. 여름 조아님께서 집회 신고 매일 되어 있는 건가요? 꽃집에서 수거 언제인지 물어봐서요. 그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행사를 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서연님 감사합니다.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집회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럴 때 꽃이 많이 밖에 있어도 관리가 되는 거지.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여기 나올 것도 아닌데 뭐 10개, 20개로 보내버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진짜 사람들로 부쩍부쩍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시라도 있을 위급상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부터 바쁘게 여기 집회신고도 했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시라도 있을 위급상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부터 바쁘게 여기 집회신고도 했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시라도 있을 위급상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부터 바쁘게 여기 집회신고도 했고요. 저희는 순수한 애국시민들, 저희는 순수한 애국시민들. 쟤들처럼 무슨 특정 종교 집단들이 아니고요. 쟤들은 종교도 아니죠, 진짜. 기독교에서도 버려진. 저희는 종이교. 자, 뭐라고? 한동훈 당대표 전대 당시 한동훈 캠프 앞에 우리 천막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천막 있는 거 보셨지? 내가 보여드릴게. 이거 우사맹님이랑 환경구 단장님이 집회 신고한 거야. 왜 도둑질해? 그리고 막말로 정말 집회가 필요하면은 신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았을 텐데 굳이 되어 있는데 네가 집회 신고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신고했다면 우리가 신고돼 있는 거 알았겠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어? 비가 조금... 네.
밤새서 현장 지켰어요. 저 빨갱이 새끼들 와가지고 막 밤에 술 먹고 와가지고 깸판 찍힌 애들 많았어. 우리 밤에 돌아가면서 지켰다니까. 우사맹님이랑 환경단장님이랑. 저게 왜 씨발 네가 한 거야. 경찰분들 범대에서 밀만. 어? 경찰 보고 있어서 부러운데. 이것도 봐봐요. 강변을 하고 있다가. 야, 우리 지금 텐트 쳐갖고 다 이거 우파 삼촌님 4톤 트럭이고 그리고 우리 책상이랑 텐트랑 쳐가지고 누가 갖고 갈까봐 파손될까봐 여기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저거를 씨발 종이가 신청했어. 나도 처음엔 종이가 저런 방송하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하고 종이님 이거 집회 신고 해준 덕분에 종이님께서 집회 신고 해준 덕분에 우리 환경부 단장님이랑 우파 삼촌님이랑 나나 종이의 보호 아래 이렇게 좋은 집회를 종이 시다가 돼서 하고 있는 거야. 집회 신고하면 할 수 있죠. 미나미님 애국순찰팀 가서 달라요. 왜 종이님 아직 믿고 있구나. 종이님한테 달라 해봐. 우리는 제시할 수 있다. 종이가 왜 저지랄해. 지가 제도권으로부터 인정받은 하청이니까 돈을 나한테 쏘라고 지가 얘기하잖아. 우파 유튜버들한테 자기가 정보를 받아서 알려준다라는 방송 나 본 적 있어. 찾으면 나올걸? 종이한테 따로 씨발 정보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중에 우리한테 욕 처먹었지. 우리한테 욕 처먹었어요. 예전에 한동훈 당대표님 쫓아내다 하도 한 짓이 이상해서 현장에서 막 밀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뻥까치는 것도 더럽고 계속 욕 먹었어. 욕 먹으니까 뭐 뻔히 알고 있는 거 아 이거 어디다 물어보니까 이거 잃더라고. 그 몇 번 해준 게 다야. 그거 우리 몰랐어? 우리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막말로 씨발 종이만 저 국힘당이랑 연락하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패가 될까봐. 한동훈한테 패가 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방송에서 우리 다 연락 안 할 것 같아? 하, 미나미님 저기서 집회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야? 종이가 있으면 종이가 하고 있었겠지. 어? 우리 보고 밝히래. 저희는 종이교 지가 실질적인 실세인 척 하는 거잖아. 돈을 땡기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라 죽어요 나머지 사람들. 왜?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커넥션 있는 애가 따로 있으니까. 어? 우리한테 말만 고생하시네요 하는 거지 실질적인 커넥션이 있는 종이한테 가는 거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전부 다 종이 들러리니까. 종이한테 핸들링 당하는 애들이니까.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핸들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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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가 실세니까 나머지 사람들 뭐야? 시다발이야. 얘만 일하고 얘만 중앙에 있는 사람 공식적인 루트를 가진 사람 행세를 한다니까? 그 지랄을 하려고 지가 좀 돋보이려고 뻥카 좀 치는 건 괜찮아.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을 좆밥 들러리로 만드냔 말이야. 안 그래요? 저번에는 씨발 그런 얘기 하더만 어떤 노인분한테 실방수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나이든 할배들이 자기가 방송을 하는데 방해한대.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은. 저희는 종이교.